지금 여객선 타고 섬 탐방 갑니다. 저랑 함께 걸으면 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수 여자만 중심에 있는 여자도는 섬 높이가 낮고 두 개의 작은 섬이 도보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레킹 시작점은 송여자도 선착장입니다. 움직일 듯한 입체 벽화가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붕장어 다리예요. 아들, 오늘 재밌을 것 같아? 낚시하는 조형물이 왜 있나 했더니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는 다리랍니다. 여기서부터 대여자도예요. 해변 데크길이 바닷물이 닳듯 말듯 바깥에 이어지네요. 와, 이게 너무 좋다. 아이들, 해변들까지 각양각색 걷는 즐거움을 주네요. 예쁘지? 아까 아빠가 주워줬어. 걷기에 힘들지 않고 힐링하기 좋은 섬이에요. 으쌰으쌰! 액티비티한 트레킹이지요? 바위를 조금 올라야 할 수도 있어요. 누나, 조심해서 올라와. 이제 새로운 길로 이어집니다. 섬에 가도 붉게 물들어가네요. 마을로 가는 길. 여자도 마을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동마을. 대동마을이네? 어! 성원. 아니, 근데 다른 길로 갔네. 도보섬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여수 여자도로 오세요. 나무 소리가 너무 좋다. 지금껏 대여자도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다시 붕장어 다리를 건너서 소여자도 둘레길을 걸어봅니다. 대여자도는 해변과 가까웠다면 송여자도는 바다가 보이는 낮은 수를 걷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여자도네요. 좋지. 팔각정이 있습니다. 냥. 여자도 잘 지켜. 우리는 간다. 저와 함께한 섬 여행 즐거우셨나요?